조선시대에도 조직폭력배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일명 검계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검을 차고 다니는 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검계들은 현대의 조직폭력배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유흥가의 이권들을 기반으로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며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계들의 폐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검계들의 행동 강령을 보면 첫째 양반을 살육할 것, 둘째 부녀자를 겁탈할 것, 셋째 재물을 약탈할 것으로 매우 흉폭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 강령대로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검계들은 이들의 소탕작전을 주장한 관리들의 집에 잠입하여 만약 우리를 모두 죽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너희들 배에다 우리가 칼을 꽂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의 협박성 방문을 걸어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검계들이 특히 기승을 부린 숙종, 영조대의 조정은 대대적인 검계 소탕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조대의 검계 소탕작전의 영웅은 조선의 전설적인 포도대장 장궁익입니다. 장궁익은 영조의 명에 의해 포도대장에 임명되자마자 장안의 검계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처형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계들의 두목은 표망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표망동은 언제나 쇠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서 표철주라고 불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영조의 호위 무사였으나 영조가 세자가 되며 입궐하면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검계들의 두목이 된 자입니다. 평생을 무예만 배우고 싸움하는 기술만 익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영조의 호위 무사가 된 표망동은 단번에 검계 무리들의 두목이 됩니다. 표망동의 검계들은 사창가와 도박장을 누비며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였다고 합니다. 표망동의 검계들은 세력이 커지자 양반들의 집을 습격까지 하는 등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자라고 해도 영조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도성 안의 검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우두머리들은 목을 베고 단순가담자들은 발뒤꿈치를 베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장궁익은 이 명령대로 닥치는 대로 조선의 검계를 잡아들여 수괴들은 처형하고 단순가담자들은 발뒤꿈치를 베었습니다. 당시 검계들에게 장궁익은 저승사자와 같아서 검계들은 장궁익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검계 소탕작전이 한창이던 영조 9년 5월 11일에는 자객이 장궁익의 처소에 침입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장궁익은 잠을 자다가 창밖에 자객의 그림자를 보고 칼을 들고 뛰쳐나가 자객과 교전을 하였고 자객은 도망쳤습니다. 장궁익은 이러한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후로도 더욱 검계 소탕작전에 열을 올렸고 결국 검계들은 모두 소탕되거나 도성을 떠났고 검계들의 두목 표망동도 장안에서 도망쳤다가 장궁익이 죽고 나서 할아버지가 돼서야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